12월 11일 금요일 아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세수대야 이런 겁니다. 늦은 밤 주인공을 따라 도착한 곳인데요. 상비약처럼 늘 챙겨다니는 악기들을 분주하게 설치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뭘까요? 그 이유가? 밴드와 함께 최신곡을 좀 맞춰보는 날입니다. 아, 최신곡. 공연을 대비해서 연습하는 날입니다. 아시죠? 연습도 늘 실전처럼. 의상까지 갖춰입고 출격 준비 완료! 어휴, 사이렌 울리고요. 다들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밴드와의 합주. 아, 멘트 좋고요. 보물악기 한계란 없습니다. 밴드 악기와도 환상의 하모니를 자랑하지요. 처음 맞춰보는 거 맞나요? 오, 실력자입니다. 관객들도 신이 날 수밖에 없겠죠. 보세요, 정다랑 흥이 납니다. 아이돌 좋아하네요. BTS의 신곡인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연주한 걸 보니까 너무 색다르고 재밌어요. 처음에는 저게 연주가 될까 생각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고 저런 것도 악기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평범한 일상, 버려진 고물을 음악으로 만들어낸 오늘의 주인공 K-POP처럼 K-고물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합니다. 박수 나오잖아요. 도전해야죠. 제가 제일 무서운 건요, 공포도 아니고 그리고 외로움도 아니고 연습을 못하는 게 그리고 음악을 못하는 게 그게 공포입니다. 기록해야죠. 평생을. 언제나 유쾌한 웃음과 함께 더 유쾌한 고물악기 연주를 들려주는 주인공 더 큰 토약을 응원하겠습니다.